안녕하세요. 예, 유창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정치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이 발제 순서와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 발제는 그 정치 내전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였고요. 책으로 보면 1부와 3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드릴 것은 정치와 인간의 새로운 예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책으로는 2부에 해당이 됩니다. 책의 제목은 이제 정치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구성으로 보면 제가 이제 책을 구성할 때는 현실에서 현실을 좀 정치 내전의 현실 문제를 보다가 정치 내전이 어떻게 되는 왜 일어나고 그것이 그 정치 내전에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인간의 집단성 내지 그 민주주의 집단 이론,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보고 왜 그런가를 정치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이제 구성으로 했는데 책은 그렇게 해서 읽으면 조금 재미있고요. 근데 이제 발제할 때는 그게 좀 이게 좀 주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1부, 3부를 같이 하고 오늘은 2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그 앞에 책은 조금 현실 지난주는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완전히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2부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어찌 들으면 좀뭐 이렇게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게 이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2부를 재밌게 보셨죠? 보신 분들 2부를 재밌게 봤다는 분이 많고요. 출판사 사장님은 2부는 뭐 별로 이렇게 재미없대. 그냥 뭐 사장님이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철학과 후배이기 때문에 철학한 사람이라면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그저 사장님은 3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3부를 뭐 이것 조금 더 보강해 달라 그래가지고 괜히 3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저 우리 최병천 소장님 같은 경우는 3부는 조금 너무 많이 우리가 사실은 그 현실 정치 있는 사람들은 좀그 뭐랄까 많이 접하던 내용들이라서 오히려 1부와 2부로 더 재밌게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2부 정치 본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이론, 그다음에 인간은 왜 집단적 존재인가, 그다음에 개인은 어떻게 발명되었나라는 것.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겁니다. 자, 먼저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제 앤드류 헤이우드라는 사람이 정치학이라는 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치에 대해서 네 가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에 대한 네 가지 정의가 사실은 1번과 2번이 모순되고요. 3번과 4번이 조금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치에 대해서 많이 정의하는 거는 이제 정치는 국가가 하는 일, 통치가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제 정치란 가치, 권위적 배분이다. 이게 정치에 대한 해석 중에 가장 보편, 가장 널린 해석이죠.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건데 그거가 좀 다르게 공적인 삶을 정치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치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인간은 정치적 존재, 사실 정확히 폴리스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게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도시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통치로 보느냐, 아니면 그 국가기구로서 보느냐, 아니면 그 시민들의 삶, 좋은 삶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보느냐라는 건데, 그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40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0만. 그게 뭐냐면, 조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총선 때 경선하려고 그래가지고 해서 아마 그 정도가 유지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진보정당의 이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독일의 3인당, 영국의 노동당 이런데, 거기는 해봐야 30만, 4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00만이면 대한민국 유권자가 44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0분의 1 정도가 권리당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유당의 권리당원만으로도 이제 그저 대목 정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정치에 그리고 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권리당원의 힘으로 그걸 다 돌파하는 정도가 됐죠. 이게 하여간 그런 강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장파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여하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뭐 그 하는 게 굉장히 그게서 인생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자기가 나라를 그 국가를 나름대로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정치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정의 중에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공적인 삶으로서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 통치냐 공적인 삶도 조금 모순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모순되는 것은 정치를 어떤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게고 아니면 타협과 합의로 보는 시각이 있죠. 뭐 마르크스나 페미니즘이나 푸코, 특히 이제 뒤에 이제 잘 보겠죠. 칼 슈미트 같은 경우 권력 투쟁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책이 이제 버나드 크리의 정치를 옹호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정치를 타협과 합의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정치에 대해서 대한 그 정의 중에 가장 그 널리 알려지는 게 이제 칼 슈미트가 한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그 이제 우리 필라소픽에서 이걸 판권을 사셨다고 새로 다시 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도덕적인 것이란 뭐냐 선과 악의 구별이고. 미학적인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이고 경제적인 것은 이익과 손해의 구별이라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아, 섬뜩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럼 적이란 뭐냐 여기서 별거 없고 타인, 이방인, 낯설고 이중인 존재면 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카시미트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치 부역했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사실은 뭐 그 결국은 그 책임으로 큰 걸 못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에 그 갑자기 생각나니까 막수주의자들 그 누구죠? 무패 샹텔 무패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 그 저기 유고했던 지젝이 이제 칼슈미트의 요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정치적인 대립은 가장 강도 높고 극단적인 대립이다. 어떤 대립도 적과 동지 평가력에 가까우면 정치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말처럼 참 정치에 대한 해석이 뭐 명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참 사람 정치라는 게 참 그런데 요즘 특히 요즘 한국 정치는 좀 이런 측면들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봐서 이제 버나드 크릭이라는 사람은 이 책은 저 이제 정치를 옹호하는 책인데 거기에 정치란 그 타협과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치란 잘 듣고 잘 달래고 조정해서 타협하는 것. 뭐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이란 말로 달래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타협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조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저 칼슘이트 하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고 보나드 크리면 너무 따뜻할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통일체가 이 보나드 크리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통일체가 돼가면 정치가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달래고 듣고 타협하고 이런 거는 다른 것이 다원주의 안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치란 그 자체로 이 버나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정치 존재 여부가 곧 자유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란 자유 그 자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버나드 크릭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인간사 모든 게 정치와 관련되면 그때의 정치는 전체주의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버나드 그 저기죠 칼슈미트 얘기가 버나드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정치와가 다르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 시민들의 공적인 삶, 권력 투쟁으로서의 정치, 타협과 조절 정치 완전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정치가 모순적인 것은 그것은 인간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려주는 것이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 상대의 모순성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아유 환영합니다. 오세요. 네. 그래서 그 이 측에서 이게 이제 앞에는 사실은 이 정치에 대한 이런 얘기는 뒤에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도입부 비슷한데요. 인간이 그럼 이게 모순적이지만 특히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냐 집단적인 존재냐 라는 문제는 제 책에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 문제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순적 존재라는 거죠.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 내내 항상 강조하지만 결국 정치란 인간의 집단성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개별성보다는. 그리고 승리의 관가는 항상 집단성을 자극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 정치의 힘은 결국 일관의 집단성이라는 거죠. 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장광식 선생님 이 얘기를 좀 잘 좀 이렇게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지만 정책 앞에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정책적인 판단 어디가 정책적으로 자기한테 이득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더 비슷하냐라는 걸 가고 그것 속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무슨 정책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정치적인 어떤 그 과외성에서 크게 작용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그것도 모순적이고 두 개 다 동시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집단성이고 그 집단성이 어디에 자기가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가냐고 하는 것 그걸 자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뭐 그것이 이제 어쨌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자, 두 번째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사실은 앞에도 얘기한 1부, 3부는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고 이런 거고 사실은 그거를 제가 이 책에서 이제 하고자 했었던 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로 과연 그러한가를 한번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왜 집단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은 왜 집단적인 존재인가도 인간의 개별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집단적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개인이 발명되는가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류 경제학과 주류 정치학은 뭐 지금 인류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자유주의 정치학, 자유주의 경제학이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자유주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전제하는 게 경제적 인간입니다. 그 경제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보겠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개별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입니다. 그게 1719년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무인도에서 표류를 하죠. 거기서 혼자 생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로빈슨 크루소 개별적 존재이고 또 자급, 혼자 있으니까 자급자족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개별적인 존재,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이런 경제적인 인간을 주류 경제학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주류 경제학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장을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냐라는 것이 예전에 이렇게 사고를 했었습니다. 개별적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이 개별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해. 자급자족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좀 더 하니까 물물교환을 해. 그러다가 화폐가 생겨.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했죠. 근데 뒤에 보겠지만 실제 인류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서구 이 처음에 근대에 나올 때는 인류학과 역사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류 초기 역사를 추측으로 탐구한 거죠. 그리고 왜 그랬냐면 또 중요한 건 성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당시 서양인들의 인류학적 지식은 기원전 4571년에 지구가 창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연도 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4500에 45억 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 인간이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학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고 뭐 저 정치학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서 상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경제적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라는 것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동경제학은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자제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않다라는 걸로 가지고 만드는 거죠. 어쨌든 경제학은 이러고요. 근데 이런 경제학에서 개별적 인간을 한 것은 18세기에 19세기 주류 경제학인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만든 건 경제학에 앞서서 정치학에서 먼저 이걸 했죠. 정치학은 17세기부터 이제 사회개혁설 정치학을 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바이어던 그 홉스가 한 건데 아, 되게 두껍습니다. 저도 뭐 단어 안 읽고 이렇게 봤는데 1650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인간을 사실 개별적 존재로 상정했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개인에 대한 상이 전 세계에서도 없었고 유럽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간은 어떤 공동체, 그 당시는 시민 어떤 도시나 뭐에 구성되어 있는 그 거기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개인에 대한 상이 없었는데요. 근데 그걸 이 사회계약서이라는 게 개인이 계약을 해서 사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이제 홉스죠, 홉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규정에서 출발해서 인간을 새롭게 규정했어요. 홉스, 로크, 루소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홉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홉스의 자연 상태는 뭐냐면 너무 유명한 얘기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근데 이게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아니고 만인의 만인 투쟁이 있던 개인인 거예요. 일단 이 개인이 이 개인이 만일 만일 투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제 군주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 홉스가 이 자연 상태 인간을 하면서 그 개인주의를 불러왔는 저 인간을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만든 게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주의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개인주의 때문에 절대 군주를 정당화했다는 것은 이 홉스에게는 참 재밌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홉스를 더 발전시킨 거는 이제 로크고, 로크는 이제 인간이 폴리스적인 존재, 집단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로크에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유물을 획득하는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담 스미스에서 국부론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로크의 책이 뭐죠? 통치론에서 이미 그 정도의 그 인간형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앞에까지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자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루소예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루소는 그 어떤 인민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좀 이 양반은 또 이제 삶과 그 철학이 좀 많이 다른 사람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근데 그게 이 철학에서도 그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고독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존재. 일도 없고 언어도 없고 거처도 없고 싸움도 없고 교제도 없고 홀로 외롭게 자족적인 존재. 우리도 이제 사실 옛날에 그렇게 인류학이나 이런 그가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존재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딱 만들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보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속박과 불평등의 악에서 해방된 조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고. 근데 이제 왜 그럼 인간이 그런 그 행복한 자연 상태를 이뤘느냐? 사회가 서로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회는 세설 때문에. 이견 사회계획론은 굉장히 맨 앞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회 때문에 인간이 상대화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타인과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평해지고 불쌍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평등과 악덕을 향한 첫걸음이고 예속관계의 비참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보통 개인 저 건데, 근데 그럼 실제 그러하냐? 이때는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인류학과 생물학이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이런 학문들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은 그 19세기 이후에 생겼고, 지금 이제 진화생물학이니 고생물학이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상사가 축적할 달리 지금의 연구 결과는 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루소의 상상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온 연구 결과에 보면 인간은 처음 진화할 때부터 또는 진화하기 이전부터 침팬지와 분리되기 이전부터 그런데 그 이전에 고릴라도 다 사회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 침팬지만 해도 침팬지 우리가 침팬지와 공동 조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게 600만 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 당시 삶은 인간보다는 침팬지에 조금 가까웠겠죠. 우리 공동 조상은. 그랬을 때 그 침팬지는 어떠냐면 우두머리 수컷이 지배하고 아주 불평등하고 전제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고릴라는 집에서 조금 많이 암컷들과 짝짓기하고 여기는 이제 이 특히 이제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 크기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암수의 덩치의 크기의 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수컷이 덩치가 암컷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 수컷이 암컷을 많이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릴라는 수컷 크기와 암컷 크기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또 그게 뭐냐면 무슨 물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수컷이 많은 암컷을 독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수컷들은 암컷 없이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수컷은 많은 암컷을 독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건데 뭐 고릴라가 그래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그 비슷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얘기하기가 좀 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고릴라는 이 더 전제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나 고릴라가 오히려 인간이 그거에 비하면 더 평등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가 보기에 지금 사회가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불평등해지고 이랬고 원래 인간은 굉장히 자연 상태는 평등하고 편안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침팬지도 고릴라도 루소의 자연 상태는 완전히 딴판이고 집단 생활은 물론이고 대단히 전제적이고 폭력적이고 오히려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인간이 그 하는 과정을 보면 그 500만 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생겼는데 그 인간이 발전한 진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된 게 이제 직립보행이잖아요. 이때 인간의 두뇌는 이게 침팬지가 한450 정도인데 오스탈로피테쿠스가 이제 400에서 600cc 정도 됩니다. 그럼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속이 생겼죠. 그중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있는데 호모 에렉투스의 특성은 뭐냐면 사냥을 했다는 거고요. 사냥을 해서 이제 키가 컸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키가 컸고 사냥을 했고 사냥했었던 특성이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냥할 수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이 오래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보통
이 해가 지고 나면 사냥을 하는데 인간은 해가 뜰 때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속기 생길 때부터 털이 없어졌습니다. 털이 없어지고 그냥 지금 같은 이렇게 털이 없는 몸이 됐고 대신 햇볕을 하려고 하니까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그거 하게 해서 피부가 까매졌고 그 상태로 오래 뛸 수 있고 던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오래 쫓아가가지고 잡는 거예요. 낮에, 밤이 아니라. 그걸로 해가지고 호모렉투스는 사냥을 했고 그래서 육식을 해서 그 육식을 한 덕분에 두뇌가 그냥 급격히 커졌습니다. 호모속이 생길 때 200년 전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직립보행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지만 이게 이 골반 그러니까 다른 거 골반이 달라지잖아요. 골반이 이게 이렇게 네 발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골반이 이렇게 넓적한데 이게 설계하니까 골반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산도가 좁아집니다. 이게 그게 직립보행의 그거죠. 근데 산도는 좁아졌는데 두뇌는 커졌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인간이 되면서 인간은 애를 낳는 것이 거의 그 뭐냐면 그 목숨을 건 것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동물들은 나면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남이 이렇게 남이 이렇게 바로 얼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은 이게 하면서 어깨가 이제 한번 뒤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라 해도 애를 낳으려면 조용히 혼자 가가지고 혼자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홀로 출산해요. 그리고 하는데 인간은 혼자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를 출산하는 과정부터 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움이 그러니까 애가 나올 것 같으면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의 머리가 이게 이제 한 1400 뭐 이 정도 되는데 나올 때 한 450cc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눈에는 성인의 30%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3배 반이 커야 돼요, 뇌가. 왜냐면 왜 그렇게 나왔냐면 다 큰 상태로 나오면 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3배 반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뇌를 키우는데 그래서 첫돈 무렵까지 2배를 키우고 10살 정도 돼야 성인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쓸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나을 수 있는 상태에서 최대치로 나와서 그 사회 속에서 커 나갈 수밖에 없고 사회 속에서 두뇌가 형성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집단적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존재일 수가 없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그냥 DNA에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정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 인간은 자기 어떤 집단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인간의 본성, 집단성, 개별성에 대해 공부에 관심 가졌던 게 그런 거였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걸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세를 52%를 내잖아요. 우리는 52% 낼 거야. 그런데 만약에 52% 낸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받기도 하지만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그게 되고.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그 공동체적인 존재여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 평등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진보학자들은 이타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사실은 그래야 이제 무슨 세금도 더 내고 자기 이득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합리성과 이기성을 전제하는 주류 경제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하죠. 근데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지만 이제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들은 게 이제 최정규 교수 경북대 교수가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이 비교적 아주 쉽고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타성이라는 게 보편타당한 이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타성은 뭐냐면 차별적 이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타성은 내부와 외부를 갈라서 내부 사람한테는 이타적인데 외부 사람한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이타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가지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오는 게 이거야. 최소 그룹 실험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는 화면에 점의 개수를 해요. 이게 몇 개 같아요? 그래서 세 명 같다는 사람을 한 팀으로 모으고, 네 명 같다는 사람을 한 팀을 모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줘요. 자, 뭐 돈이나 뭘 주고 한번 100번 해봐라. 재미 세 개 있는 거하고 네 개 있는 게 뭔 차이, 아무 차이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점이 세 개 있다고 판단하면 같은 그룹이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준다는 거예요. 네 개인 사람한테는 더 안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칸디스키 그림을 좋아하냐? 무슨 그림을 좋아하냐를 가지고 그림을 한 두 개 놓고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좋아하는 그림 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자기 팀에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팀을 어떤 최소 그룹을 어떻게든 자기 내부의 그룹을 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적대적인 것, 관용적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게임 이론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근데 보통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감은 이타적인 게 이기적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것도 하고 관용적인 것은 적대적인 것이 관용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내부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같이 했는데 이타적인 사람보다 이타냐 이기냐 자기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유리하죠. 이 안에서 관용적이냐 적대적이냐 관용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적대적인 사람보다. 근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전쟁을 포함해서 집단 간에 얘기되면 이타적인 동시에 적대적인 사람이 적대적인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는 성태론인데 이걸 이제 좀 더 설명되는 게 피터 서친의 이제 초협력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협력, 이타성, 평등 이런 게 전쟁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왜냐하면 배타적 이타성이라는 게 극단화되면 이제 전쟁 본능까지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동물 중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집단인 그 동물이 딱 두 개 있답니다. 인간하고 개미하고. 개미도 뭐 인간 들었는데 개미가 뭐 전쟁 해봐야 인간만 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생물, 동물 중에 이렇게 자기 종족들을 대규모 형태로 죽이고 살고 하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설명을 이제 이걸 다수준 선택론이라는 걸로 하는데 이제 전쟁이 창조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좀 긴 얘기예요. 뭐냐면 생물학에 있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이제 그 도킨스가 한 건데 원래 그걸 했던 사람은 윌리엄 해밀턴이 그거를 이제 그 책으로 도킨스가 한 거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왜 개미나 벌이 이런 특히 개미도 그렇고 벌도 그렇죠. 벌도 그런데 왜 저기가 하느냐 저 자기 새끼를 안 낳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게 이 수컷은 N이고 암컷은 2N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낳는 것보다 형제가 자기보다 유전자 근접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안 낳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윌리엄 해밀턴의 그 이제 이론인데 갑자기 이쯤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이기적 그러니까 그 뭐다 이러면 그 나그네 쥐라는 거 있어요. 레밍? 레밍?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얘들이 어느 순간에 막 자살을 해요. 대규모로. 쥐가? 쥐가. 막 강 같은 데 떨어져 죽어요. 대규모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 번째 해석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인구가, 그러니까 집단이 늘어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집단적 선택에 의해서 자살한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여기서 다수준 선택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그 쥐들이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근데 99개는 집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해. 이타적으로. 그중 하나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걔는 자살을 안 해. 그럼 99개는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잖아. 걔만 유전되잖아.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자살하는 유전자는 절대 유전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집단 선택에 의해서 그거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물학 유전론에서 집단 선택력과 그 유전자 하는 것을 논쟁했는데 그 소위 집단 선택력으로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다수준 선택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개별이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유전자로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의 이타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유전자, 이타성이고 베타 그 유전자가 유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수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내 선택에서 협력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이기적 유전자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사이 전쟁이 벌어지면 협력하고 이렇게 그 집단이,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인간에게는 전쟁이 상시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소위 다수준 선택력이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피터스 초현사인데 이거는 근데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게 소수 이론이에요. 생물학에서는 소수 이론인데 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꽤 조금 인정이 되죠. 그런 얘기예요. 하여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집단성이라는 특성들이 왜냐면 집단 간의 경쟁, 집단 간의 싸움.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이제 바뀌고 하는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인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슷한데 스티븐 핑크가 이제 우리 본능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보면 인류 과거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피투성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은 평화롭고 하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인간이 평화로워졌고 옛날이 더 훨씬 더 했다는 걸 그냥 그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냐면 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의 그 개별적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집단적이고 싸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볼 때 그리고 사실은 근대 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집단성을 강조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이런 걸 보면 한국, 그러니까 유럽, 동아시아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대부분의 문화에서 개인주의는 없었어요.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체인과 의무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주장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스토텔은 인간은 폴리스적 존재라는 거고, 마르크스, 우리가 저는 이제 점에서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 인간의 본질은 이제 사회적 관계의 정체, 포에버로 바야에 대한 이제 해제 여섯 번째인가요? 그런 거고요. 이걸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것을 소련에서는 이제 계급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뭐 이제 그 레닌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전위정당 이론에서 이제 계급 존재는 공산당의 이제 지도를 받을 때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집단성에 대해서 가장 극단까지 간 게 이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막수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갔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은 어떻게 별명되었나라는 거죠. 어? 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은 책들이, 크게 도움받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정치를 옹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제 존 로스의 이제 정의도 있고, 후쿠아마 책도 많이 제가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정치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이 이제 절판은 됐지만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 이 책은 이전에 어떤 그 정치사와 달리 사회계획론을 배격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집단 그 어떤 무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데, 이 책은 이제 무리 부족사회를 거쳐서 이제 국가사회를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뭐냐면 세계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부족 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치는 대부분 부족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그 정치 시스템은 부족주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현대 정치의 부족주의는 정당이고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가 부족 법치주의로 가지 못하고 부족 사회일 때는 가산제인 거죠. 가산제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제라는 것은 국가와 그 어떤 그 가계가 구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선 시대가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확실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단보다는 좀 재미가 좀 덜하죠? 근데 이제, 그거 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법치주의와 책임 정부가 나온 거는 이제 강한 정부, 약한 국가라는 건데, 사실 후쿠야마가 그 일본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가,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아적인 형태와 유럽 형태를 아주 강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족주의적인 형태, 가산제의 형태가 가장 오랫동안 남은 게 아시아예요. 법치주의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저기서? 책임 정부의 반대 개념은 뭐? 그거는 부족 체계죠, 부족주의. 법치주의 반대, 이게 부족주의. 아니 뭐 법치주의 반대 말을 거기에 따르게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랑 비교해야지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치주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책임 정부는 정부가 이제 책임지는 게 아니었고, 거기서는 이제 부족주의 내지 가산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산제, 그러니까. 부족주의 가산제에서 한 단계 넘어선 것이 법치주의와 책임 정부로 가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하여간에 저도 좀 피곤해서 좀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가족주의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하여간 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정치인들 인류사 최초로 개인을 발명했는데, 개인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개인은 발명됐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개인의 발명이 사실은 가치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3부를 얘기한 거잖아요. 3부에서 얘기가 사실 개인의 발명으로서 그 정치
시스템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인의 발명으로서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로서의 어떤 그 것들이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 내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맥락이 엉뚱해가 이렇게 다시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으로 뭐 가톨릭교회가 통하자 신앙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책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럽의 저 중세는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신자 개인이 절대자만큼의 가치를 격상돼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개인의 발명을 만든 기틀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때 개인이 발명될 수 있었던 이유고요. 졸려하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레이트 컨버전스도 있고 이제 그거는 디버전스고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 책이 유효한가 모르겠네요, 그죠? 그레이트 컨버전스가 이제는 다시 유효한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읽었는데 근데 대분기 대분기의 시대가 있는 거고 다시 지금 컨버전스에 수렴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제 중국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분명한 것은 디버전스 했던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유럽에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런 에스머글루는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포용적 정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결국은 개인이라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걸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간을 무슨 어떤 집단에 소속하는 걸로 아니라 개인으로 만들고 그것이 한 것들이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딱히 개통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막스 베버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유주의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롤스의 정의론인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조금 졸려서 제 졸린 게 다 졸린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게 사실 이 책에 사고자는 얘기의 가장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 책이 이제 롤스의 정의론 그러니까 이게 복지국가 철학이 됐던 진보적 사회인데 사실은 그 복지국가가 무슨 사민주의나 이런 거라도 복지국가는 또 자유주의예요. 개인의 한 거 그거 진보적 자유주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진보적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가장 잘 정의한 게 존 롤스죠. 정의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회를 만들 때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까? 그 개인들한테 할까? 그걸 한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속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그러려면 이 세 가지일 거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로 가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못 사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그게 차등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보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 앞에서 얘기하다 인간의 개별성에서 좀 더 집단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 사람 축차적 우선성이라고 해요. 무조건 앞에가 먼저라는 거예요. 되고 난다, 이렇게 거죠. 그리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세 가지 정치의 문법, 정치의 3대 문법과 지지자 결집, 국민 통합, 그다음에 정책 성공, 기회주의 이건데 이것도 축차적 우선성이라는 거야 제 얘기는. 정치는 언제나 지지자 결집이 먼저예요. 이게 하면 그 다음에 존재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거 된 다음에 본선에서 중도 포용을 해서 이거 막 정책 성공할 때는 이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축제선생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 롤스가 얘기한 거 오히려 거꾸로 정치의 현실은 인간의 집단성에서 시작해서 개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참 좋은 질문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책할 때 지지자 결집 때문에 못하는 일 있지 않느냐. 책에도 그런데 나오 한번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한 거는 이 선거에서 지고 한 거는 지지자 그 한미 FTA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하는 건 정책 때문에 바뀌는 요지는 퍼서는 작아요.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노무현 연료대원 같은 건 정당을 약화시켜서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 정당을 강화시켜가요. 당원도 강하고 당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당을 약화시켰어요. 당을 약화시키고 비정치로 하는 것들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이 스스로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건데 정책 성공은 이거 지지자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은 수없이 많아요. 정책은 굳이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할 거 없이 정책은 정책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정책을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해서 정책을 성공하지 말고 그거는 정책에 성공할 수 있게 가고 지지자 결집 수단들을 하는 게 집권하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제 얘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에 간단하자면 이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이제 이건 뭐 이제 그건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됐을 때 왜 도입됐냐면 아시겠지만 그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전쟁을 동원을 하려는데 노젓는 사람들 데모스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민주주의 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전 국민 선거 허용된 건 일체대전 이후에 전쟁하고 난 데 국민을 동원하려고 쓴 거예요. 복지국가 어떻게 되냐? 2차 대전 이후에 사회복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위기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단결이 필요할 때 결국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발전해요.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오랜 평화가 안 되면 내부 이질성을 조장해서 민주주의나 복지국가가 위례를 초기하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서 뭐 전쟁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건 아시죠? 아시고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이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제 했는데 요즘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잘 설명한 게 이제 반자유적 민주주의, 비민주적 자유주의라는 걸 야스컴 구란 사람이 썼더라고요. 뭐냐면 반자유적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 국민 어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트럼프랄지 뭐 에르도안이랄지 뭐 이렇게 헝가리나 이런 쪽에 있는 거고 비민주적 자유주의는 대표적인 게 EU 집행위원회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민주주의적으로 뽑히지 않는데 근데 약간 거기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하지만 이렇게 뽑히지 않는 민주로 뽑히지 않는 것들의 권한들이 갈수록 강해지는 거 이게 이제 또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리되면서 좀 세계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설명하면서 하면 이거죠. 뭐냐면 간단히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에 대한 상식적 윤리를 뒤집으면 정치가 새롭게 보인다. 한국 진보진영 뭐예요?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예. 영치는 바꾸자는 게 아니고 바꿔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뒤집으면 정치가 새롭게 보이는데 인간은 개별적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집단성과 이타성은 배타적이고 부적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정치 체제는 어쩌면 부족주의인지도 모른다. 지금 목격하는 정치 내전은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나 인류가 발명하고 발명은 보편 타당하고 허위 평등한 개인은 인류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전에 사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책 쓰면서 뒤집어 버렸는데요. 보통 진보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이기적인 존재, 개인은 현실이고 이상을 어떤 집단적인 거나 평등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현실은 오히려 집단적이고 부족주의적이고 한 거고 오히려 더 이상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그 보편타당 호혜평등한 개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의 깨달음에 도달했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민주당의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이제 옅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험한 징조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잃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진영의 논리가 이었잖아요. 사실은 미국은 리버럴이잖아요. 미국은 진보 진영을 리버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를 할 때 진보라고 번역하잖아요. 미국은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민주 진영이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민주 진영이라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진보라는 말을 그랬죠. 근데 진보 정당을 민주당은 진보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진보 정당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를 스스로 진보 진영이라고 진보라고 했냐면 2008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진보의 미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유럽인 드림 할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진보 진영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 그 진보라는 말 거의 그대로 정책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근데 약간 사람들이 할 때 진보 진영 진보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죠?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민주당이죠. 오히려 진영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당이라는 말이 더 진영이라는 것보다 더 커져 버렸나? 그런 면이 있죠. 진영이 아니라 민주당이 워낙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운동 진영이 또 만만치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있어서, 하여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바꾸는 건 아닌데, 하여간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 우리도, 왜냐면, 윤석열이, 난 걔가 자유를 그렇게 떠들길래 뭘 좀 알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모르니까 떠드는 거지. 정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입만 열면 자유 얘기하고, 그래서 참.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 민주당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이제는 그걸 그러니까 사회의 정책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유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부로 가는 거거든. 이걸 근거해서 그 사실은 어떻게 이제 정치 내전을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의 얘기를 사실 이거에 근거해서 쭉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조금 이렇게 되는데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또 그걸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또 다르게 조금 쓰이는 용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헌법을 보면 중국의 경제는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로 좀 가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무슨 단어가 그 개념대로 쓰이지 않고 그 사회의 맥락적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선법에서 사회주의지만 사실은 중국은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뭐냐면 그 일정하게 오염된 측면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소위 그 보수측 보수가 반공의 개념. 그러니까 그 그런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썼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 좀 거부감을 갖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이 책에서 그래도 자유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 잘 하지만 진보가 자유주의에서 거부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사실 이쪽에서 뭐 강조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게 돼야 사실은 정치 내전도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 무슨 뭐 소선거 고려제랄지 여러 가지 이것도 그런 자유주의적 특성들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 다시 또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바꿨다 하는 게 사실은 글쎄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작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든 진보 진영이 자유주의를 거부한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측면에서 사실은 저 3부에서 얘기했던 그 저 중도 포용이랄지 그다음에 저 정책 성공에 있어서 그 기회주의랄지 그다음에 그 법칙 문법 한계를 넘어야 진정한 정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인간의 본성에서의 자유주의를 내 근거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한 게 첫 번째는 지지자 결집이라는 걸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 지도자가 정치인이 지지자 결집에서 실패하면 실패해요. 그건 뭐 이낙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총선 결과나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사람 처음 생각할 새로운 미래가 뭐 이게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도 비례대표나 이런 걸 정당 같으면 중도적이고 가운데 있는 정당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례대표는 더 뭐냐면 지지자 저기 뭐냐면 선명한 쪽에다가 더 가죠. 이번에 제3지대라고 얘기했었던 정당 중에 성공한 건 개혁신당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던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무슨 새로운 미래 다 못 알았죠.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중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되지만 조국 신당은 그렇지 않고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적으로 지적을 그렇다는 점이고. 근데 조국신당 그래봐야 12석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국신당은 200석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한 번도 200석 얘기를 안 했어요. 151석 플러스 알파. 얼마 이상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몇 석을 갖고 승부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 몇 석 갖고 만약에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아마 그 5%라서 부산 경남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선거에서 막판 승부는 얼마나 더 가운데 있는 중도포 세력들을 가지고 오느냐 중도포용이냐 거예요. 그거는 만약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잘한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고요. 어쨌든 그 지지자 결집은 어떻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뭐 잘했더라. 제가 뭐 그랬겠지. 그다음에
이게 상대를 없애야 된다. 정치 내전. 그러니까 정치 내전이라는 제가 생각해도 제목 책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누가 아이디어였습니까? 출판사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만든 거죠. 제가 낸 건 제가 낸 건데. 그러니까 정치 내전이라는 했더니 그 실제 더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 이렇게 됐다 그냥 그럴 양반이 아니고 아 뭐 원내대표 유력합니다 지금. 아니 왜냐면 여덟 석을 잃잖아요. 그러면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그 자기를 단단히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자기 당을 더 확고히 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가면 근데 이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3년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죠.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번 그랬는데 또 그러기도 뭐하고 근데 과연 이 양반으로 3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더군다나 2년차 선거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긴 예가 없어서 심각한 정도의 상황이죠.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내려놓고 뭐 하느냐? 그러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미국 민주당이 진보 자유가 오히려 정통 지금 전통적 민주 진보 세력으로부터 배척받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노동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미국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게 보수는 신자유주의로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시장 근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불평등 이런 것들을 뭐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진보는 미국에서 민주당은 약간 정체성 진보, 정체성 자유주의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뭐 여성, 젠더, 예, 그 젠더 무슨 뭐 인종. 그다음에 이제 성소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됐죠. 미국 그래서 사실 그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정체성 진보가 아닌 좀 더 이제 시민 내지 이렇게 시민들 큰 틀에서 지지를 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 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게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을 두 번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저희가 됐을 때죠.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가 될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16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어쨌거나 흑인 대통령이 8년 한 다음에 여성 대통령, 흑인 대통령도 처음이었는데 그다음에 여성 대통령 후보가 또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미국의 이제 백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때 이제 그런. 그 미국 그래서 이제 그때 졌던 측면이 있고요. 하여간 지금도 지금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측면을 저는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질문 저 주신 것처럼 자유주의 내 자유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측면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주의는 왜냐면 윤석열이 자유를 떠드니까 자유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외쳐왔고 더 이끌어왔던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에서는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게 아닌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고요. 좀 뭐라고 답해야 될지.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400만 그 240만인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게 권리당원이 380만 명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정도 세력들이 하고 하면 그럼 그거는 나름의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치가 이렇게 계속 좀 너무 이렇게 서로를 죽게 내전 수준으로 가는 거는 국가적으로 좀 그 비극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사실은 그 책임은 언제나 그 정치가 내전 수준으로 갔을 때 제가 이럴 때 참 편안하게 답변을 했어요. 책임은 언제나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야당한테 책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선거에서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는 그 국민이 그 권력을 해고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결국은 국민과 권력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권력을 말들게 하기 위해서 야당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한테 힘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말 그대로 야당도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측면 야당이라고 뭐 다 이렇게 하죠.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겠죠. 있겠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책임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선 뭐 권력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보안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은 힘들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